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다음 주가 설이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호랑이 기운 팍팍 받으셔서 우리 구독자님들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 한번 하고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히아신스 색 한번 올려봐요. 재료부터 살펴볼게요. 꽃은 119번, 그 다음에 줄기는 168번, 잎은 170번으로 요렇게 밑선을 그어서 전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도패드에 전사 한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저번주에 뽑았던 색연필들, 큰 돌돌이 연필깎기, 작은 연필깎기, 칼 하나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선 119번 준비하셔가지고 베이스 색을 한번 올려줄 건데, 요렇게 따닥따닥 붙어있고 이런 복잡한 아이는 색을 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색을 만들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개체 하나하나를 다 완성하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라데이션을 점점 만들면서 내려오는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19번으로 진짜 연하게 한번 올려줄 거예요. 힘 다 빼시고 형태 정도 색만 한번 봐줄 거예요. 헷갈리니까 어둠이 있는 이런 겹쳐지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 진하게 이렇게 칠해서 처음부터 살짝 색을 강하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년 6개월 됐거든요. 시간이 여러분들이랑 논의라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작년은 막 흘러간 것 같아요. 영상을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치가 진짜 어려웠잖아요. 스케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사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전사도 힘들던데 이거? 아, 나 전사하다가 승질나가지고 전사가 끝도 없이 전사를 해야 되던데요, 이거? 저도 이렇게 복잡한 거 하니까 정신 하나도 없던데요? 너무 많아, 개체가. 매직아이 보는 줄 알았네. 색 올리면서도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꼭꼭 집으면서 색 올리세요. 하면서도 모르겠네. 아, 헷갈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색을 시작해야 될지가 제일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는 제일 진한 부분을 찾지 말고 꽃이 가지고 있는 제일 밑바닥 색을 제일 먼저 찾아주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거 이제 찾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색 쌓는 게 조금은 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상 보시고 책 보면서 따라 그리시다 보면 어느 정도 레벨은 올라가십니다. 집에서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기초 영상 같은 거 보시면서 색연필 사용법을 조금 익히셔야 돼요. 보태는 색연필 사용법을 모르면은 어려워요. 선 쓰는 거나 필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은 책을 보고 그려도 영 다르게 나오죠. 자, 요렇게 119번으로 한번 베이스색 평평하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만큼 이제 형태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하죠. 색을 점점 쌓아서 올라가는 걸 이제 해볼 건데요. 베이스색 그대로 119번 준비해 주시고 129번이랑 125번 요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발색을 위로 조금씩 올려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힘은 조금 빼주시고 형태를 일단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주시면서 어둠이 있는 부분을 조금씩 찾아서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요 밑에 부분은 어둠이 많이 가기 때문에 125번 요런 걸로 칠해줘서 색이 단계별로 요렇게 올라가서 이쪽은 아주 밝은 색으로 빛을 땅 하고 받은 것처럼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어둠에서 요로 이제 밝음으로 나올 때 여기서 힘을 줬으면은 요로 나오면서 색연필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필압이 싹 빠지면서 색이 요렇게 연하게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어둠이 탁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 색인 129번 살짝 더 밝은 색으로 요 위에 부분 요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이 어둠이 밑에서부터 요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퍼질 수 있도록 요렇게 색을 계속 쌓아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베이스 색을 섞어가면서 쓰고 있죠. 베이스 색 한번 올렸다고 그냥 뚱 하고 그냥 놔두지 말고 계속 그 다음 색 올린 거에다가 베이스 색을 섞어가면서 색을 올려주시면은 색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단계는 개체분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 지긋지긋한 애들을 하나씩 떼준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고 색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런 거 개체가 막 붙어 있는 애들 떼내야 되는 작업 있잖아요. 요런 거 하실 때는 어두운 부분 있죠? 진한 부분. 걔네들 개체 먼저 떼내시면 돼요. 이게 헷갈리니까 그거부터 일단 떼내면서 나머지를 색깔을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떼내시면 되거든요. 저도 보면 어두운 부분부터 떼내고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도 오래 걸려요. 이거는 빨리 돌리기로 웅 하고 짜란 하고 보이게끔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500년 걸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중간색을 만들어서 1차 작업을 마무리를 했어요. 대랑 잎의 색을 좀 올려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본 뒤에 다시 꽃의 디테일을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대에 168번이랑 133번 요걸 섞어서 대를 좀 올려줄 건데요. 168번을 연하게 한번 깔고 133번을 올려서 색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위쪽은 133번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밑에 쪽은 168번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색 조절을 하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저 지금 목소리 더 허스키해졌죠? 새벽 1시인데요. 자다가 깼어요. 그래서 그림이나 그려야 되겠다 하고 작업실로 뛰어왔습니다. 집이랑 작업실이랑 4분 거리거든요. 지금 사진이 상당히 밝게 찍힌 편인데 실제로 보면은 꽃들 안에 파묻혀 있는 대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두워요. 꽃 뒷부분은 꽃이랑 줄기랑 이렇게 탁 떼줘야 되니까 이 부분은 색을 좀 더 진하게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자가 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한 번에 세게 올리지 마시고 색을 계속 봐가면서 천천히 천천히 색을 쌓아가면서 이 밀도를 점점 올려가시는 게 중요해요. 줄기 이렇게 종이 위에서 충분히 섞일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라데이션이 내려오게끔 일단 1차 작업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잎의 세로줄무늬를 102번 크림으로 끄어줄게요. 힘 살짝 주셔야 돼요. 한 번에 쭉 이렇게 끄지 마시고 이것도 약간 굵기랑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모양을 조금 내주시는 게 좀 더 예쁘겠죠. 전체적으로 잎의 잎맥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조금만 보이는 잎들은 잎맥을 그려주지 않고 바깥쪽에 크게 보이는 잎 두 개만 잎맥을 좀 그려줄게요. 잎 같은 경우는 일단 베이스 색을 170번으로 칠해줄 거예요. 전체 다 색이 한 번은 다 올라갈 수 있게끔 평평하게 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요거 하면서 이제 필암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이음새 안 보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동일한 필압으로 깔끔하게 한번 올려줄게요. 이 작업량이 진짜 많아요. 보테니컬은 이만큼 올리면 됐겠지 하는데도 안 끝나. 또 하고 그래서 작업량이 진짜 많은 그림인 것 같아요. 보테니컬은 170번을 깔으셨다면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찾아주도록 할게요. 겹쳐져 있는 부분을 칠할 때는 어두운 부분부터 이렇게 찾아서 명암을 조금 더 주면서 같은 색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색을 올리게 되면 어두운 데 찾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 색 올리기가 조금 더 쉬워요. 더 진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 더 찾아주시는 거예요. 색을 올리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원본을 안 보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숨겨놨던 꽃을 막 그려 상상 속의 꽃을 막 그리고 있어요. 항상 그림을 그리실 때는 실물이면 실물을 뭐 모사를 할 것 같으면은 책 이런 거를 계속 보시면서 그리셔야 돼요. 색연필 한 자루 다 썼어요. 깍지 꼽아서 이렇게 끝까지 쓸 수 있을 때까지 쓰세요. 여러분들도 되게 비싸. 요즘 색연필 2,000원씩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전체적인 형태를 한번 다 잡아줬어요. 173번, 174번 뭐 이런 걸로 안쪽 어둠 잡아주고 바깥쪽에 밝은 부분은 167번 그리고 157번으로 제일 어두운 부분 이렇게 잡아주고 2차 작업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어둠이 많이 깔려있는 안쪽 부분부터 요렇게 칠해줄게요. 색을 그 다음 색 올리면서 색을 쌓아서 올라갈수록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쓰면서 이제 밀도를 채워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한 방향으로만 쓰지 마시고 방향을 조금 다양하게 쓰시면서 밀도를 채워서 점점 나가주시면 됩니다. 173번이랑 174번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디테일이 많은 작업을 할 때는 심을 최대한 뾰족하게 깎으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개체는 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입체감 있게 웅 하고 올라와요.
겉에 보이는 잎을 해줄 건데 167번으로 일단 연하게 깔아서 색을 조금 볼게요. 색을 보면서 형태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방법을 쓰도록 할게요. 여기가 밝아야 돼요. 양 사이드가 어둡게 색을 올려주시고 여러 방향으로 이제 올려서 밀도를 조금씩 채워서 색을 올려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167번이랑 174번도 요 끝에 쪽에서 올려서 어둠을 잡아가시면서 요렇게 점점점점 색을 채워서 나가시면 돼요. 폐에는 계속해서 뾰족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덜 뭉쳐요. 선이 날카롭게 나오고 싶다면은 펜 심을 계속 뾰족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그림을 좀 샤프하게 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다 올렸거든요. 와, 입 올리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깨가 뻐근함. 꽃 부분에 암술수술 이쪽 묘사하고 꽃에 그림자를 줘서 꽃의 개체가 다사사삭 다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줄기랑 잎 부분도 나머지 그림자를 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크림색 준비하셔가지고 너무 많은 디테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워낙 쫓겨내가지고 하지만 색은 좀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133번 마젠다로 디테일을 조금만 잡아줄 거예요. 다음에 233번 회색 가지고 요 안쪽 부분 깊이감이랑 요런 그림자 부분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 놓치지 말고 표현을 조금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보테니컬의 묘미니까 이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그리는 우리는 신경 쓴다며 보이도 안 하지만 해줄게요. 할 게 너무 많죠 오늘. 조그만 게 할 게 진짜 많아. 어둠을 잡아주면서 개체를 이제 분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야 될 곳은 확실하게 색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옹기종기 붙은 애들은 작업량이 어마어마해요.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니까 일이 많아요. 한 개 한 개의 모든 그림자랑 이런 걸 다 챙겨줘야 되니까 피곤해. 당분간은 이렇게 복잡한 걸 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히아시스 완성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우리? 꽃 부분이랑 잎 부분 요렇게 색을 상당히 오늘 많이 올려서 이렇게 완성을 해봤는데요. 요런 거 하실 때는 밝은 부분보다는 어두운 부분을 먼저 채색을 하시고 밝은 부분 하시게 되면은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니까 수월하게 색을 뺄 수가 있어요. 개체를 하나하나 다 그려줘야 되는 그런 그림이라서 작업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고 기초반이라기보다는 중급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묘사해서 들어가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다 그리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꽃 하나만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요. 안녕.